experience. And thirdly, you deal with people who are going to get through the nomination process, which means since the Senate has to, the U.S. Senate has to approve presidential nominations for most of them, for about 500 of the top positions in government, you want to make sure that there's not going to be a problem. 역시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취임 전 67일은 어쩌면 사람을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초대 청와대 보좌진과 장관을 인선하는 것이야말로 당선인에게 주어진 어려운 숙제인 것입니다.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열망, 그리고 당선인의 집권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67일 동안 마련해두지 않는다면 정권은 출발부터 삐걱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고 인사가 곧 메시지입니다. 인수위나 초기 정부의 그 성패는 인사에 거의 좌우된다고 봅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 정부의 성격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저는 우리 주변에 참 사람이 많을 줄 알았어요. 정말 근데 저 그 자리에 딱 맞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렵구나. 보통 장차관 정무직 임명하면 이제 인사청문회 준비하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에 가서 어디다 내놔도 떳떳하다 하는 후보를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당선부터 취임식까지 67일. 이 기간 최대 관심사는 당선인의 인사다. 박근혜 당선인이 초대 청와대와 내각에 어떤 인물을 선택할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인사는 곧 당선인의 철학이기 때문이다. 권력이란 인사권을 갖는 것이다. 당선과 함께 인사권은 넘어온다. 20일 날 선거가 딱 끝나면 아마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이제 그 당선자의 대리인이 비서실장이 되게 하죠. 당선자 비서실장이 현직 비서실장한테 연락을 해서 그래서 오늘 이후로 인사는 동결하시고 꼭 필요한 인사가 있으면 당선자 측하고 협의해서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 통보를 하는 순간에 이제 권력은 넘어온다고 말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의 싱크탱크로 불렸던 류우익 교수를,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손발을 맞춘 문희상 의원을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대통령의 뜻을 실무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그 역할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사실 대통령실장이 합니다. 대통령실장은 대통령하고 모든 생각 한 면에 대해서 표정만 봐도 사실은 아 이런 방향이구나 하는 거를 이심전심으로 알 정도 돼야 된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뭐니뭐니 해도 청와대가 다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조정을 하는데 청와대에 국정 경험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학습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걸 줄이려면 일부 그 대통령의 그 측근들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조금 국정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권력의 위치에 있지 않고 이 고로 이 대통령께 의사소통이 일어나도록 그 다음에 판단을 할 때 균형 있는, 사실 회의를 누가 어떤 사람이 모으는가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런 것에 그 균형감 있고 안정감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 같고요. 이광재 전 강원도 지사는 노무현 당선인의 이른바 386 실세 참모로 불렸다. 그는 초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제안을 처음에 거절했다고 한다. 또 하나 또 냉정하게 보면은 제가 그 자리에 가는 순간 이 아마 집중 포화를 맞아가지고 결국은 그만두게 될 거라는 생각을, 세상 인심이 그러하니까 좌회정 우광재 그런 표현 때문에 결국은 386이 이 정부를 좌지우.